학원 하나 더 하고 집에 갈 때까지는 기억이 나진 않을걸.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뒤에 이 예. 뭐 어떤 내용 배웠었나요? 3이에요. 네? 3 아닌가요? 3이에요? 예, 3. 아, 바로 3 할 거예요? 아, 글래스 카드 나중에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글래스 카드는 집에 가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뒤에 3에서는 뭐 배웠습니까?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뭐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고 이런 거 배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셔플 풀려 있고 시작할까요? Can you dance? Can you dance? Can you dance? 꺼져버렸어요? 왜 자꾸 꺼질까? 얘는 케이블이 안 좋아졌나? 켜져있다가 꺼졌다가 다시 켜진 거 1초 만에 다시 꺼졌어요. 근데 TV가 바뀌었네요. 왜 바뀌었지? 어딘가 케이블에 접속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뭘 살펴볼 거냐. 여기서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말을 안 듣네 얘가. 오케이, 한번 읽어. 왜 이래? 한번 읽어볼까요? You can dance. You can dance.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춤을 출 수 있다. 오케이, You can dance. 그래서 이거 누가 네가 춤출 수 있다니까 뭐 맞죠? 뭐 맞아요? 누가 다 맞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중에서 지금은 뭐예요? 양념씨. 그렇죠, 양념씨죠. 양념의 종류 한번 살펴볼까요? 양념의 종류는 능력을 얘기하는 can. 그 다음에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얘기할 때 쓰는 will.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should.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또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일단 이런 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뭐뭐 다 라는 뜻이 와야 되는데 뭐뭐 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은 두 가지 종류, 뭐하고 뭐가 있다? 비동사와 하다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럼 댄스의 뜻을 볼까? 댄스가 그러면 제대로 왔는지 몰라. 댄스의 뜻은 춤추다. 그렇죠. 춤추다 하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니까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 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You can dance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야. 이건 네가 춤을 출 수 있다는 뜻이니까 묻고 싶으니까 얘를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거죠. 자, 누가 다 만드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으니까 you가 들어가 있는 묻는 말 만드는 것도 세 가지 종류야. 뭐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Are you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있고 또 뭐 할 때도 있고 Do you 뒤에 하다시 써서 뭐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좋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비동사 있을 때 묻는 방법, 이거는 하다시일 때 묻는 방법, 그 다음에 양념시일 때 묻는 방법은 Can you 뒤에 뭐뭐 하다 라는 말이 여기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는 dance 라고 있고요. 맞습니까? 네.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Yes, I can. 네. 그렇죠. dance가 생략됐죠. 어차피 이게 생략된 이유는 어차피 묻는 말이 뭐였어? Can you dance였죠. 여기에 이거 있죠. 굳이 또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괄호 생략한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Can you ski? Can you ski? 그러면 ski의 뜻은 Skating.
스키를 타다. 그렇죠. 얘는 스키가 아니고요. 스키 타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고? 바다시. 바다시고. You can dance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된다 했어요. 근데 물어야 되니까 You can dance를 Can you dance? 참 You can ski를 Can you ski? 바꿔놨고 탈 수 있으면 Yes, I can. Yes, I can. Ski죠 이번엔. 계속해서 Can you swim? Can you swim? Can you swim? Swim의 뜻은 수영하다. 또 하다시 맞고요. Can you 위에 하다시 오면 되겠고요. 또는 뭐 be 동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Can you be? Can you be strong? 한번 뭐 뜨실까? Strong. Can you be strong? 한번 Can you be strong? Strong. 힘센. 얘 뜻이 뭐다? 힘센. 튼튼한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얘를 뭐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있어야 되죠. 원래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are죠. 근데 왜 여기 are가 아니고 왜 be가 됐을까? 양념시 쓰는 데는 조건이 필요해요. 양념시를 쓰는 데 대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냐? 하다시 또는 be 동사를 원래 모습대로 써야만 합니다. 오케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You can be strong. You can be strong. 이건 무슨 뜻일까? 너는 힘이 세다. 나. 오케이, 얘 뜻이 뭐고? 할 수 있다. Be strong의 뜻은? 힘 세다도 어떤 앞에 비동사 붙였으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뭐겠어요? You can be strong의 뜻은? 힘이 셀 수 있다. 너는 힘 세질 수 있다. 너는 강해질 수 있다. 넌 강해질 수 있어. You can be strong. 오케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묻는 이건 묻지 않는 말이니까 이걸 묻는 말로 바꿔줘야 되겠죠? 너는 강해질 수 있겠니? Can you be strong?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틀려요. 어떤 시 왔어? 어떤 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념을 쓰는 대신에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여기 유네? 그럼 R 써야지. 이러면 이건 틀려요. 양념을 썼기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랬더니 No, I can't. No, I can't. Swim. 그렇죠. Can't는 뭐의 줄임말? Cannot. Cannot의 줄임말이죠. Can은 할 수 있던데 Cannot 했으니까 할 수 없다가 되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시험 이건데? 8인데? 어제는 그거였을 텐데요. 어제는 그거였어요. D. 책도 바뀌어야 되네. 이거 복합해야 될 차례. 아니 그거 시험지는 D 3 먼저 찍고 복합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시험지를 빨리 바꿨나요? 그랬어? 네. 오케이, 알았어요.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이 시험 잘못된 거다, 그렇지? 그렇지? 응. 근데 잠시만요. 끝난 거죠? 1대1. 여기 있네, 해보니까. 근데 왜 4단계는 안 했지? 뭐야? 얘 그 책이 왜 나와 있지?